SK하이닉스가 아무래도 정말 그 HBM의 수혜를 입어가지고 상반기 반도체의 주인공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가가 24만 원을 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정말 이 SK하이닉스의 이런 질주, 특히 HBM 분야에서 경쟁력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하거든요. 좀 어떻게 보세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콜테스트를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더그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통과를 못했다기보다 통과 시간이 걸리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일단 말씀 주신 HBM 관련돼서 표가 있는데요. 하이닉스가 올해 기준으로 HBM 점유율 52.5%입니다. 삼성전자 42.4% 되는데 요게 아마 42.4%에서 엔비디아 수주 받는 거에 따라 퍼센트가 좀 조정이 될 필요성은 있어 보이지만 결론적으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HBM 점유율 10% 이상 차이가 나는 거니까 요 밑단에 보시면 마이크론 5%니까 뭐 의미 없는 수치고 그래서 뭐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격차가 계속 줄어들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 요 옆에 표 보시면 하이닉스가 HBM4를 가장 빠르게 최신 어떻게 보면 6세대 버전을 2025년 상반기에 양산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 HBM4 양산 기준은 2026년이니까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데 이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상황, HBM4 여기 밑에 보시면 6세대라고 돼 있는 거를 삼성전자가 26년이라고 했지만 하이닉스가 먼저 시장을 주도해서 선전 효과를 HBM3 그리고 HBM3E까지 다 뺏겼는데 그냥 가만히 있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25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가 될것 같고 물론 삼성전자 여기 목표는 26년이라고 했지만 그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왜냐면 HBM3랑 3E를 모두 하이닉스의 주도권을 뺏겼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자체적으로는 사실은 HBM이 와, 엄청난 게, 마이크론이 1분기에 우리 HBM 너무 잘했어요 하고 매출 발표한 게 1390억이었거든요. 분기에. 그러면 1400억 잡고 1년 곱하기 4 하면 한 5600억에서 잘 나오면 7000억 매출한다는 건데, 하이닉스가 지금 HBM 매출 예상되는 게 10조 9000억이거든요. 아, 5000억 대 10조니까 20배 차이 나죠.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10조 9000억 예상했는데 내년에는 거기서 40% 증가한 뭐 20조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를 잘 기억을 해두세요. 그럼 작년에 얼마 했을까요? 2조 6천억 했어요. 압도적 1등 업체인데 2조 6천억, 10조 9천억, 19조 6천억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물량을 댈수 있어야 되는데, 예, 네. 12만 장이거든요. K라고 많이 쓴게 이게 월에 1000장 단위예요. 그러니까 12만 장, 120K면 12만 장인데 이게 85%까지 지금 채운 거고, 내년 기준으로는 월에 150K니까 15만 장이거든요. 월에 15만 장이면 연에 180만 장 하겠다는 거죠. 그죠? 곱하기 12 하면. 180만 장이면, 그러면 전체 DRAM에서 이제 더 이상은 늘릴 수 없어요. HBM이 풀로 90%까지 나오는 거니까. 왜냐면, 작년만 해도 벌써 70%까지 올라왔고, 올해 85%, 내년에 90%니까, 더 이상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HBM 관련돼서 HBM이 계속 진화돼서 AI 반도체도 그 각, 각 뭐라 그랬죠? 디바이스별로 온 디바이스 AI처럼 휴대폰에 맞춤형 AI, 노트북에 맞춤형 AI, 일반 PC에 맞춤형 AI처럼 HBM도 커스터마이징 HBM이라고 해가지고 맞춤형 HBM 이제 HBM4부터 이제 시작되려고 하는데 그거 관련돼서도 가장 먼저 TSMC랑 협업을 맺었기 때문에 사실은 맞춤형 HBM 들어가면 더 기술 격차, 그러니까 더 후발주자랑 선두권 업체랑 더 차이가 나면 발 빠르게 지금 삼성전자는 수율 못 내가지고 지금 계속 욕을 먹고 있는데 TSMC는 2나노, 3나노가 수율이 75%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의 정상 수율 가깝게 나오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발 빠르게 완전 최상위권인 TSMC랑 딱 맺었다는 거는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는 격차를 더 벌리겠다는 거니까. 근데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HBM이 내년 기준으로 전체 메모리 캐파의 90% 차지하는 것도 있고 다 너무 좋은데 냉정하게 그거를 이제 주가에 반영됐냐 안 됐냐 그게 중요한 거고
근데 하이닉스가 만약에 지금 HBM 매출이 내년 기준으로 올해 7.9 빌리언 달러에서 내년 14.2 빌리언 달러로 정확히 두 배 늘어나고 HBM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캐파에서도 90%까지 차지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HBM이 그 정도 차지가 되면 좋은 거는 영업이익률이거든요. 영업이익률이 월등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 D램의 영업이익률이 대략 뭐 20%대라면 15%에서 20%대라면 HBM 영업이익률은 35%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HBM 영업이익률 좋은 거는 하이닉스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 HBM도 하이닉스만큼 HBM 양이 많진 않지만 삼성전자도 D램 메모리 반도체에서 HBM 영업이익률 따로 발라서 보면 훨씬 높거든요. 35%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HBM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하이닉스는 계속 좋아지는 건 맞아요. 영업이익률이 좋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내년에 HBM 비중이 최대 맥스로 30%까지 커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HBM 30% 이상 커지면 그거 바탕으로 영업이익 추정하면 하이닉스도 내년 PER 기준이 10배가 안 되거든요. 8배에서 9배 예상되는 거거든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PER 비교해 보시면 하이닉스가 이제 내년 실적 기준으로도 10배가 안 되거든요. 지금 10배, 8배, 9배 이제 얘기 나올 것 같은데. 그 네이버 금융 들어와서 하이닉스 컨센서스 보시면 내년 PER이 7.5배 정도 됩니다. 7.5배. 7.5배 된다는 거는 지금 영업이 기준으로 지금 32조 영업이 예상을 하면 이제 7.5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올해 영업이 예상되는 22조에서 그렇죠. 50% 넘게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와, 싸네요. 그런데 PER 7배라고 하면 엄청 싼 거죠. 이게 컨센서스대로만 나온다고 하면 충분히 하이닉스도 여전히 뭐 굳이 팔 이유는 없겠지만 그런데 다만 이제 HBM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많이 이제 이슈화 됐고 그런 부분이 많이 주가 측면에 반영된 측면도 있고 하이닉스 관련된 그 밸류체인도 주가가 뭐 단기간에 너무 빠르게 좀 많이 올라간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저는 하이닉스를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분기 실적 2분기 3분기 실적 나오는 거 보고 분기 실적이 꺾였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분기에 뭐 매출과 30%씩 성장하다가 갑자기 뭐 10%로 준다든지 그러면 그때 비중 조절을 하시는 전략을 하면 크게 실패는 안 하실 것 같고 근데 반도체는 너무 사고 싶은데 하이닉스를 사고 싶다? 그런 측면은 삼성전자보다는 개인적으로는 매력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지금은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쵸, 올라간다 해도 그 폭에 있어서 폭에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또 잘못 들어가면 3분기 실적 꺾여서 빠지는 순간 물릴 수 있으니까 네 맞아요 항상 기가 막히게 내가 들어가는 시점이 고점일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옛날 용어 중에 싼 것만큼 매력적인 호재는 없다 그런 얘기가 진짜 있거든요 근데 하이닉스는 HBM 관련된 부분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증권사에서 어느 순간 갑자기 목표가를 막 올린다 그러면 그 회사의 펀더멘탈이 구조적으로 엄청 좋아지는 측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막 공격적으로 목표가 나오는 시점이 또 고점일 확률도 상당히 있다 그래서 항상 이 역발상적인 관점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하이닉스가 HBM 관련돼서 주가 측면에 반영이 됐는데 앞으로 여기서 사람들이 기대한 것보다 더 계속 초과로 계속 독점 지위를 유지하면서 계속 시장을 다 싹쓸이 할 거냐 저는 거기에는 이제 계속 퀘스천 마크가 붙는 거죠 삼성전자가 됐든 마이크론이 됐든 인텔 파운드리가 됐든 계속 경쟁사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그럴 것 같아요. 굳이 하이닉스에 솔벤더로 주면서 어떻게 보면 그 하이닉스가 어떻게 보면 우리 반도체 장비 업체 중에 ASML 그 회사가 을인데 갑질하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거를 엔비디아가 절대 용납을 못할 것 같고 엔비디아 입장에서 TSMC의 모든 물량을 몰빵 준다? 리스크가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저는 계속 삼성전자 뭐 파운드리 가동률 안 나온다, 가동률 안 나온다 하지만 결국은 투밴더로 갈 수밖에 없고 투밴더, 쓰리밴더로 갈수록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유리한 거죠. 가격 경쟁에 붙일 수도 있고 그렇네. 물량 갖고 조절할 수도 있고
근데 지금은 약간 기형적으로 AI 반도체는 하이닉스 몰빵. 그 다음에 이 파운드리 공정은 TSMC 몰빵. 그 상황을 계속 즐기게끔 엔비디아가 바보도 아니고 놔두지 않을 거고. 그리고 심지어 뭐 TSMC 예를 들면 TSMC 원래 가장 큰 고객은 애플인데 엔비디아 거 받느라고 애플 거를 방치한다? 그럼 애플이 그래 그럼 TSMC 너네 꺼져 삼성이랑 할게 이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죠. 굉장히 역학관계가 있는데 지금의 기형적인 구조는 반드시 깨질 확률이 높고 그게 올해 연말에 깨지냐 내년에 깨지냐 차이가 있는데 그 깨지는 순간 하이닉스가 과연 이렇게 70% 이상 연초 대비 올라온 주가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거의 의문이고 그냥 그거 보셔야 돼요. 하이닉스 재무구조. 지금 하이닉스 이거 하다가 문득 생각난 건데 자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재무구조 차이는 비교할 필요도 없겠죠. 월등히 삼성전자가 좋겠죠. 그럼 하이닉스 한번 재무구조 그렇게 돈을 잘 번다고 하니까 실제로 돈이 회사 내에서 돌고 있는지 와 엄청난 영업이익률이죠. 인정합니다. 이거 이런 부분도 36%에 달하는 영업이익률은 이거 100% HBM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이익 내는 것도 이익 내는 거지만 회사 안에서 현금이 돌아야 되거든요. 자, 이게 바로 그겁니다. 영업활동 현금으로. 두 개를 비교해보시면 돼요. 순이익은 엄청나는데 회사 안에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안 돈다? 그럼 의미 없는 수치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흑자도산이란 말 하잖아요. 그런 의미인데 다행히 하이닉스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좋아집니다. 올해 27조 5천억에서 내년에 36조, 26년에 36조 8천억. 그러니까 일단 다행히 24년, 25년도까지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진데 26년도부터 급격하게 증가폭이 둔화됩니다. 그러니까 24년, 25년도까지는 최대 수혜를 받는데 그 수혜 받은 만큼 재무제표에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계속 30%대 유지하다가 34% 줄어들고 HBM 비중이 삼성전자에 뺏기고 마이크론에 뺏기다 보면 30%대 초반 나오고 20%대까지 이렇게 계속 줄어들겠죠. 그래서 숫자를 보시면 숫자 그 증가율 또는 성장률에 둔화되는 시점에 답이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